음,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음, 음, 네. 6권에서 12절 10, 106회차 일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8권 78페이지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음,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혹 다 자기 산천수신, 요 묘리 도상 제사고 보기니라나 모호호이 미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산이나 물이나 나무 신의 귀하거나 사당을 세워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려서 거기에 죄를 지내며 복을 구하느라. 이게 벚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 음, 불상 모셔놓고 또 산이나 물에 가서 또 나무 신의 귀하거나 이런데 가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 보살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죄를 지내고, 복을 구하고. 이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벚구경에서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바른 불교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달마 혈명론에 있는 거. 불상에 예배하지 말아라. 그거는 전부 마구니의 권속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정근 표시겠습니다. 음, 7 8 페이지죠. 음.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연불에 대해서 했어요. 연불, 음, 연불, 어. 정근이다는 것은 정성스럽고 부지런함이란 뜻이에요. 불보살님께 대해서 정성을 대해 찬탄하는 것이다 또는 그 의식이다.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정근 삼에 빠져서 모든 걱정과 근심 번뇌를 제거해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정근을 하면 편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화가 어떻게 돼요?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속상할 때. 어, 울고 나면 어떻게 됐든 깨운허지요. 네. 어, 깨운하단 말이에요. 또 그와 똑같이 노래방 가서 뭐 잊지는 말아야지 몇번 하고 몸 흔들면 깨운하지요. 네. 음, 그 잊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신앙인들이 일요일에 가면 뭐예요? 박수치면서 난리를 치지요. 막.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쫙 이러잖아요. 그러면 깨운하지요. 어, 그 맛에 간다. 근데 그걸 똑같이 받아온 게 우리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냥 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에 있는 화가 빠져나가서 시원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게 정근을 하면서 불보살님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불보살님의 신통력이나 가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이것은 올바른 정근의 자세가 아니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통력은 뭐가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은 뭐가 신통력일까요? 뭐가 신통력일까요? 약 장풍 써가지고 사람 무너뜨리고 압해서 올리고 막 이러는 게 신통력일까요? 음. 눈기 고혀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전부 말끔히 없애는 힘.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보여 걸림이 없어 다 통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우리 그래? 도통한다라고. 도통, 도통이다라고 하면 무슨 뭐 수염 이렇게 길르고 끈탁 둘러매고 지팡이 잡고 어, 이게 도통이 아니에요 마음 속에 한 개도 걸림이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면 그게 도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다 통하는 힘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힘. 그럼 이런 힘을 부처님께 주십시오. 저한테 신통력을 주십시오 하면 부처님이 주셔요? 보살님이 주실까요? 그 다음에 가피 가피는 두 가지가 있죠 현운 명운 가피가 있어요 현운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명운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업을 몇 가지로 져요? 열 가지로 져요 몸으로 짓는 게 있고 입으로 짓는 게 있고 뜻으로 짓는 게 있어요 몸으로 짓는 건 살생투도사음이에요. 입으로 짓는 건 망어기양서를 압고요. 뜻으로 짓는 건 탐진치예요. 내가 부처님법을 배워서 입이 걸고, 뭐 쉽게 살생하고, 남의 거 가져오고, 어, 이러면 나중에 다 나한테 재앙이 돌아오고, 어려움이 돌아온다는 이치를 안아서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치를 배워요. 옛날에 외국에서 한 사람이 자사전을 썼는데 전과 28범이에요. 제가 또 전과 21범도 또 데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구제 불능이두구만 근데 그 사람한테 칼침도 맞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뭐그 어, 교도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출소를 해서 절에 와서 있게 달라고 있게 했더니 처음 3개월은 잘 지내더니 그때 상자 9명을 두고 있었는데 3개월 넘어서 가지고 자리가 좀 안정이 되니까 대병 소주 사다가 상자 9명들한테 술을 다 먹이는 겨 그래서 보면 낮에도 다 취해 있어요 9놈들이 뭘 시키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 먹이고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 그러니까 낮에도 술이 취해 있고 술 취한 거 뭐라고 하면 또 대들고 시끄러울까 봐 아무 소리 안고 있. 지가 이제 술깨 모아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두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그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가 내가 내일 난 12시까지 나가라. 여기서 에안 나가면 내가 너를 고발해 가지고 잡아 가게 한다 는건좀 수치스러운 일이다. 네 발로 나가라. 하고선 내가 나갔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안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 서울에 있던 우리 불자들 거사님들이 몇 분이 한꺼번에 온다고 해서 내가 들어오고 나서 한 5분도 안 돼서 들어왔어 우연의 일치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던 애가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왜? 그 친구들이 형사인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선 한 두세 달을 밤에 11시,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힌 일이 있는데 음, 그 친구한테는 칼침도 맞고 그랬어요 음. 웬만하면 교도소 다니면서 자기 절주소 알려주는 스님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저뿐이 없어 제가 청송교도소 가서도 연락해라고 주소 다 쓰고 그러니까 편지가 왔어 스님들이 자기 연락처 주소 적어놓은 스님은 스님이 처음이었다고 음? 그런 게 무서우면 가지를 말아야지 음.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절에서 생활하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도 좀 알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주지스님하고 있어 지금. 음, 전과 21범이. 이런 스님들이 적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근본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 유럽에서도 전과 28범짜리가 있었는데 어려서 남의 집에 가서 서너 살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아버지 없이 키우는데 친구 집에 가서 물건 하나 들고 오니까 어머니가 야단을 쳐가지고 그걸 뭐예요?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야, 네 친구 놀러온 보니까 한쪽에 잘 감춰놔라 이러다 보니까 갖다 감추고 갖다 감추고 이래서 전과 28범이 됐는데 자기가 자서전을 쓰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라고 자서전에서 그래놨어. 처음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서 이끌어 주었어야지. 그 물건 애가 보면 더 큰일 나니까 감지 경하라 해야 했던 것이 결국 자기 전과 28번을 만든 근본이 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습이에요. 습.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나고, 주변을 어떤 주변을 만나고. 절에 가서 스님, 어떤 스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지금도 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는 거 하나도 없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느 절에 다녀, 어느 종단에 다녀, 어느 스님 자라로 요것만 하고 다녀요. ,이? 그거 알면 뭐 해요? 그거 알면 뭐 해요? 본인이 깨우쳐서 본인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얼만큼 없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다니면 어떻고? 몇 년을 다녔으면 어떻고 어느 스님 잘 알면 어때 그럼 결국 보잘것없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거칠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가피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가피가 아니에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 가운데 아까 그 제소자처럼 죄인처럼 불법을 배워가지고 살생하고 투도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음하고 하는 것을 없앴어. 또 입으로 저 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제일 욕 많이 하는 데가 교도소잖아요. 또 남자 세계는 군대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승려 세계도 승려들끼리 사는데 가면 욕 잘해요. 엄청 잘해. 내 상자 놈도 저 응? 우리나라 삼대 사탈에 출가했다가. 응? 땅에 묻어버린다. 벽에 발라버린다. 이런 소리 있고 놀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나온 놈도 있어. 내가 다시 잡아다 갖다 넣지만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욕으로 들으면 안 돼. 응? 물론 감정에 서인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운사님 같은 경우도 욕하면 빼놓지 않거든요. 춘상수님 못지않아요.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지금 그 양반의 욕이 듣고 싶어요. 그 욕이 그립다고. 그욕 속에는 항상 뭔가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새겨듣다 보면 그것도 엄청 큰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 하나 그 욕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망어기의 양살 락으로싹 고쳤어. 그럼 이런 건 몸과 입과, 어, 몸과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치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겉으로 보이잖아. 그럼 내가 부처님법 공부를 하면서 고쳐나가. 그걸 갖다가 바로 뭐예요? 현훈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현훈가피 부처님법을 배워서 네 스스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고쳐나가고 있어. 이게 눈에 보이니까 현훈가피야 부처님이 준게 아니라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고쳤지만 이걸 가피라고 해요. 그럼 가피도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아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여 웃기지마 이 얘기도 뭔 가피가 있어 지가 만드는 것이지 또한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은 전부 어디에서 형성이 돼요?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아무리 돋보기로 보고 현명으로 본다 해도 그 마음, 음, 마음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점점 고쳐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피다 해서 명훈 가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피력이라 하는 것도 각자가 만드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가피와 은청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들 가피, 가피 그러대. 방송에서도 보면 무슨 가피, 가피.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래서 불보살님의 신통력이나 가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근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정근하지요? 밤새도록 하고 있어. 나중에 그거 하다 멈추면 입에서 뭐가 돼? 자기도 모르게 오토바이 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뭐 하고 있어? 무의식중에 태어나. 관세음보살 한번 해가지고 해봐, 처리가 된 거, 그 다음날 뭐,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만 하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돼버려, 오도바이 달달달달, 그, 무 하루야, 나, 이런 참, 심지어 전근을 통해서 부처님의 환상이나 환청을 듣기를 원해, 아이고, 스님 왜 관음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안 보이세요, 꿈에 보이면 무당되는 거지. 자신의 귀나 눈에 부처님의 모습이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이는 불교가 아닌 무속이나 타신앙의 맹목적 우상승배 신기운을 끌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근을 해도 여러분들 정근을 어떻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진심으로 매달린 뭘 해줄 줄 알고 아주 목숨 걸고 하잖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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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게 신들는기여이 이게 산에 가서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그냥 앉아서 으나 사랑 대신 사랑 이거 신들리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 정근은 끌어들이는 정근을 하는 게 아니야. 버리는 정근을 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사랑 대신을 찾아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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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찾아야지 마음까지 거기에다 의지를 해서 찾게 되면 이거 신들리는 거.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 무슨 병이라고 그래? 상기병이라. 그래서 참선하다 상기병 걸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야? 지금 BTN에서도 특별 방송에 나오대. 인천 용화사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정정강 큰스님. 상기병이 걸려서 참선을 못하세요. 그분은. 들어가면 이틀이 안 넘어서 오바이트하고 쓰러져서 막 신들려가지고 이래. 그래서 결국은 환속으로 했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응? 이런 거뭐 하고 있을 때큰 스님이 다시 끌어들여서 해가지고 직지사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 그랬는데 역시 3일 만에 또 상기병 걸렸어요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백년 안에 가서 14년 동안 일체 선을 안 하고 공부만 하셨잖아요 그때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정년관 큰 스님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막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이게 아니야 우리 불교에선 내려놓는 정근을 해야 돼 정근을 해도 매달리는 정근을 하는 건 무속인 정근이에요 입으로는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은 수식법 호흡법으로 다져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뭐예요? 몰착이 되면 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애들 응? 참선한다 이러다가 상기병 걸려 가지고 병실에 가는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 왜? 올바른 지도자한테 지도를 못 받고 그냥 가부자 틀면 장자부라 하면 깨달음 온다니까 그냥 그냥 장자부라만 하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이러다 다 정신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기도나 절 혹은 정근수행에 임하다 보면 부처님이나 승려들의 모습이 꿈이나 환상 환청 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이나 행위에 대한 생각이 대단하다는 판단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지 어떠한 신통력이나 미신적인 차원으로 대단한 경제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종단에서는 자기가 그런가 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환상으로 보면 깨달음 얻었다. 고 아, 이러고 다니는데 있어요. 무슨 깨달음 얻어. 무당일보 직전이지. 정근은 찬탄이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세운 서원과 동일한 서원으로 열반에 이른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자신도 그 불보살님과 같은 열반을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점차 무아지경의 산매에 빠지는 것이다. 마치 선거 때 보면 어떤 후보자의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의 피켓 등을 들고 그를 환호하고 지지하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근이다. 자, 정근은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 기도할 때. 처음엔 거부래 찬탄하고 아무리 바빠도 꼭 우리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보석정진원에 부르는 이유를 유치 얘기를 해 청첩장 이유달 알잖아 누구 결혼식 뭐 이게 유치야 청사 몇석을 만들 테니까 몇분 하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몇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청사야 그럼 오시는 길목에다 어떻게 해야 돼 냄새가 나니까 인도에서는 곤다수 배사니까 좋은 향기 나게 하려고 피우는 게 향이야 이게 향화청이야 오시는 길목에 꽃하고 향사러 그 다음에 오시니까 축가를 부르는 게 가영이야. 축가. 오, 뭐, 하는, 우리 개성으로 하는 거. 그럼 오셨으니까 뭐를요? 차를 한잔 줘. 차를. 아니면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 자리를 잡아줘. 자리. 헌좌지는 드릴 한 자리 잡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 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헌좌지는. 잠깐 앉아있는 새 뭐를 해요? 찬탄하는 거예요. 간세연보살 오셨으면, 서가모니부로 오셨으면, 응? 찬탄을 해. 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찬탄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으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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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오셨으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 하는 기억 청주교도소에 지금 한 21년 전 22년 전내 어? 법문하러 갔어 그랬더니 뭐 삼기하고 뭐 참불가하고 한참 하더니 청법가를 불러 그래서 나가서 섰어. 그랬더니 하, 잠깐 우리 다 관음전근을 하고 스님께 법문을 듣겠습니다 하더니 관세음보살 전근을 하고 있어.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 회장, 회장, 그저 불자 회장, 예. 지금 여기 법문하러 누가 왔어? 그랬더니 석일봉 스님 그런데 정근은누를 했어? 관세음보살. 그럼 법문하러 온 놈을 전근을 해야지. 전근을 구제하려면 석일봉 스님, 석일봉 스님 하고 관세음은 있지도 않는데 왜 관세음 정근이야 그걸 빼버리고. 어떤 놈이 가르쳐 줬냐 어떤 스님이 가르쳐 줬어 무식하게 법문 온 사람을 찬탄하는 게 정근이야 서길봉에 왔으면 서길봉 스님 서길봉 스님 의지 있지도 않은 무슨 관세음보살 지랄하고 자빠졌다 내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거 없앴어 정근 자체를 지금 그러는 데가 무지하게 많아 우리나라 불교 지단 기도 합시다 해놓고서는 퍽, 부처님 모셔야 된다고 해서 관세, 음보살 이러고 있고. 나 참. 내가 법요집을 다른, 그, 저, 종단을 초월해서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직 내가 한 수백 권을 봤을 거예요 법요집 각절마다 만들어 단한 권도 제대로 된게난 하나도 못 봤어. 단한 권도. 순렁털이여. 근데 또 그쪽 종단이나 그쪽 자리에 다니는 사람 뭐여? 그게? 최고야. 참, 이럴 때 표현하는 게 놀고 자빠졌네 하는 거야. 제대로 된걸 하나도 못 봤어. 누구를 욕해. 그래서 헌 좌지는 자리를 잡아줘. 그럼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까 뭘 줘? 손님이 오셨으니까? 차를 주는 거야. 닭에. 그럼 찬탄을 몇 번을 해? 2 1 번에 2 8 번을 하는 거야. 결국은 다 찬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법문해 주러 오셔서 고맙다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근이요. 그 다음에 차를 주잖아. 근데 각 절마다 어디 기도터마다 가면 밤새도록 정근하고 있죠. 그럼 법문을 해달라는 기요 말라는 기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버려. 기다리다가. 803 가빠이 가도 약세레을 봤어? 못 봤어? 맨날 약를해볼만 하니까, 저놈의 청근이 언제 끝나? 아마 끝나면 올게요, 끝나면. 끝나기 전에는 안 와. 그게 끝나야 법문을 하지. 그러잖아. 사람들 많이 오면 그거 오래 하면 돈잘 들어가. 그래서 계속 하는겨. 계속 돈느라고 근데 나는 줄서 있어도 그냥 끝나잖아. 그게 원칙이야 한 100명 왔으면 뭐요한 30분에야 100명 다 가서 돈 나잉? 원래 21번에 28번 하게 돼 있어. 국회의원이나 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피켓 들고 막 하지요? 그럼 계속 뭐아무기아무기 하면 그 사람 연설 하겠어? 못하았어그얘기요 아, 법문하러 왔는데 찬탄을 적당히 해야 법문을 하지. 참참 이게 아뭐 이건 뭐 뭐라고 표현을 못해 어떻게 표현을 못해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고 다들 그리고서는 정근 끝나면 차 대접하고 차 대접 끝나면 뭐예요 출생 모양지는 하잖아 엄엄엄 옴옴 옴. 이거 뭐예요 야 밥상 내와라 이 얘기야. 그리고 오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식진원이고. 음식 드시는 동안 뭐여요? 우리 모든 걸다 비우고 버리겠다. 왜? 조금 있으면 법문하니까. 그 여러분들 법문 들어갈 때 뭐를 했고 입정을 하지? 죽비로 땅땅 두드리지? 왜 두드려? 마음속에 있는 사된 생각 다 부정 없애려는 거야. 옳다 그러다 하는 거. 딱딱딱 하면서.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대.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아있지 않아야 본문하는게 들어가지 나는 어디에서 들었는데 아 저거 어느 스님한테 들었어 어느 종단에서 들었어 하면 그게 들어가 안들어가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딱딱딱 딱, 딱 치고 뭐예요입정이라는거예요 응? 입정 뭐예요 고요함으로 들어가라 모든걸 다 비워라 그때 생각있는걸 부정이라 그러는거예요 정하지 않은거 깨끗하지 않은거 부정하지 말고 와라 그러면 생각을 비우고 오는게 부정하지 말고 와라 그러는건데 뭐 하고 와, 다들? 이거 참. 웃기지도 않아. 목욕 한 개도 안 하고 가도 마음만 깨끗하게 목욕하고 가. 마음 닦고 오래니까 머리만 빨고, 몸만 빨고 와. 이거 참. 그게 부정하고 오는 거 그게. 그래서 얘 참이야. 얘를 갖춰서 참여를 해. 그러니까 보공양 진원 하잖아. 공양이 넉넉했는지요. 고해안진원 오늘 공덕이 때다면다회양하겠습니다 대원성지진원 당신 말대로 중생 구제하는 거 우리도 원세워서 꼭 구제하겠나이다. 대원성지진원 하니까 다들 뭐요? 지소원 빌대. 지소원. 남편 잘 되고. 아니야. 불보살님 소원이야. 불보살님 소원이 뭐요? 큰 원이 뭐요? 중생 구제야. 깨달음 얻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음 얻어서 중생 구제하겠다는 게 대원성지. 무슨 지자식 잘 되고 지난편 잘 되고. 그런 건 없어. 우리 불교에. 다 비우고 버리라고 하는데 뭘 채워, 맨날. 그래 놓고 복을 진원하는 거예요. 뭐요? 음식 뭐 모자르는 거더 드릴까요? 그래 놓고 탐백하는 거예요. 오늘 불보살님 오셔서 감사하다. 대단히 훌륭하시다. 좋은 법문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실 음식 차린 사람은 누가 누가 이렇게 차린 겁니다. 이게 축원이야. 뭘 소원 이루게 해달라. 뭐, 사백사병 뭐, 일시소멸 참제팔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게 뭐예요? 불공기도야. 그러면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손님 초청, 뭐 맥그릇 준비, 뭐차 드리고 밥 드리고 뭐이거 순서 자꾸 읽는다고 해서 소원 성취야? 그거 하는 거 여러분들 불공기도가 아, 눈치 그 시간고 나무 아, 하면서 마음속에 뭔 생각들을 야. 그냥 밥차려주는 식순이야 식순. 그가 아무리 읽는다고 무언 복이 와. 그것만 읽고 앉았어. 그것도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들하고 나누면 어때? 지복 잘라지는 줄 알고 뭘 해? 독불공 기도를 해요, 쇼드를 해요, 쇼드를. 그런 게 어디 있어? 독불공이 어디 있어? 우리 불교에 부처님이 혼자 당신 초빙하면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는 봤어? 1250명 다안 부르면 안 간다고, 안 갔어. 나도 그 전에 우리 불자가 개업했는데 멧돼지집인가 했어. 스님 와서 좀 보충 좀 하고 가세요. 이래. 그래서 안 간다, 안 간다 그랬더니 맨날 전화오는 거야. 왜? 스님이 한번 스쳐 지나가야 그 기가 살아서 우리 집이 성공한다고. 그럼 좋다. 가마. 근데 조건이 있어. 뭐요? 우리 불자 임원들 30명인데 다 부르면 내가 가고 안 부르면 안 갈게 그랬더니 그럼 30명 다 오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간 적이 있어. 아 부처님이 혼자 가서 맛있는 거 잡숫고 무슨 독불고기 독불고기 쇼들을 해요. 그것도 해준다고 해서 시키되또 아니면 일부러 시키되 일반 불고 하면 은뭐 예를 들어서 어? 10만 원이면 되는데 독불고 하면 몇백만 원 받잖아. 기지들 좀마 제발. 내가 허파에 바람구멍이 생겨서 죽게 생겼어. 에휴 정근은 찬탄이야. 뭐 선거 때 이렇게 이럴 때그 사람이 이름을 많이 부른다거나 환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통력이나 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께서 법문에 초청을 받아 그 마을이나 약속장소에 이르면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던 것이 바로 정근의 유래인데, 우리는 장관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거 아니고, 부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한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펑펑 울고 나면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참 동안 정근을 하면 시원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평안한 마음이 바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 속이 시원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마치 밭을 잘 읽어 놓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 바로 밭을 잘 읽어 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밭을 잘 읽어 놓는다라고 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해지고 시원해졌지만 그걸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아니는 얘기예요. 밭을 읽어 놨다고 뭐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지. 씨를 뿌려야지. 그럼 평안하고 안정된 내 마음에다 뭐예요? 깨달음 을 얻을 만한 원인을 거기다 뿌려야 되는 거지. 정근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만들 수는 있는데. 편안하기는 한데 또 다음에 열 받치면 또 하면 또 조금은 편안한데 그 재미로 하거든 맨날 그 재미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 거기에다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정근은 밭을 일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니 정근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거나 승진이나 입시에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일은 정근 수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푸념에 지나지 않는다. 정근은 정근하는 사람들, 각자가 편한 마음으로 얻어서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는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보편타당하고 올바르게 할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 전근을 한다고 해서 성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럼 서가모니 정근은 뭐고 관세음보살 정근은 무엇이냐 정근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뭘 해도 뭐예요? 알아야 뭘 해? 면장을 하지. 영문도 모르면 뭐예요? 신부름꾼도 못 되는겨. 정근을 하더라도 뭔가 뜻을 알고 하고, 뭔가 이치를 알고 와야지. 맹목적으로 그걸 뭐하러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 뭐예요? 시간? 낭비야.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래? 맨날? 잠이나 자든지 신랑 반찬거리 하나 더 준비를 샤자장들 음, 하시고 생사극고요 종채득 돌아 도세팔도요 사제중고 일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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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낙오 죽음이 지극히 괴롭지만 낙오 죽음이다라고 해서 육신이 낙오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낙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르면 벗어날 수 있는 니 어떤 진리 공한 이치의 진리 그럼 낙오 죽음이 없어 생멸이 없어 세상을 구제하는 여덟 가지 길이 여덟 가지 길이 모여 팔정도야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바르게 바라 정견이야. 바로 게 생각해라. 청사, 정어, 정업, 정명, 정명진 정념, 정정. 그래야 편안한 안정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팔정도 이치 여러분들 편안함 얻으시 기원드리면서요. 훌류학교는 6권에서 12권째 16계차 사이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에 서결승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